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이거 좋은 댓글이에요. 예. 이 댓글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제 영상에 자영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 구이소스님이 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주신 구이소스님도 감사하고, 이 댓글 적으신 분도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구이소스님이 뭐 나중에 지금 현재 뭐 생산직에서 일을 하겠지만 자기가 원래부터 나중에 나이 먹으면 하고 싶은 게 장사라고 싶다. 먹는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장사로 먹고 사는 건 생각보다 힘들다. 망하는 집 굉장히 많다. 요즘 맛집이라 하더라도 망하는 곳이 있다. 요즘에 음식만 잘 만들면 성공한 시대가 아니다.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게 많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구이소스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맨날 여기 비슷한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댓글 내용을 보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은 장사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20년. 베테랑이죠.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20년 동안 하면서 아마 느낀 거를 댓글로 적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맛없는 매장이 없죠. 경쟁도 치열하고요. 친절이랑 청결은 바닥에 깔고 하는 거고, 열심히 해서 다잘 되면 망하는 매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상 없는 장사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날이 없다는 것. 개인 시간 없어요. 오죽하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까요? 직원이나 알바 필요 이상 쓰면 적자 나와요. 인건비가 비싸요.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업종별 상위 5% 이상 아니면 장사 안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인건비 겨우 벌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단점만 이야기했네요. 장점은 매일 장사하다 보면 돈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점점 통장에 모여요. 하루 10시간, 12시간, 365일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쉬면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열심히 하는 기준이 손님한테 맞춰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손님 기준에서 뭐든지요. 잠사 20년 차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뭐냐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장사 20년 해보니까 힘들다. 20년 해도 힘들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 바닥 들어오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적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하지 말라 그래. 오래 한 사람들, 장사 오래 한 사람들. 화물차도 화물이 오래 하신 분들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쪽에 들어오지 마라. 아무래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경력이 이만큼 쌓였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20년 동안 일을 하고도 일이 편했으면, 할 만했으면, 괜찮다.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할거 없으면 이쪽으로 빨리 와라.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겠죠. 그런데, 이 댓글적으로 뉘앙스를 보니까 웬만해선 하지 마라. 그냥 회사 가서 일해라. 아마 이런 뉘앙스로 적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맛없는 매장이 없죠. 그렇죠. 요즘 맛없는 데 있습니까? 맛있는 데 찾는 것보다 맛없는 데 찾기가 더 힘들어요. 하다못해 시장에서 파는 치킨도 맛있어요. 예, 네, 맛없는 곳이 없어요. 맛없는 것이 없다 보니까 다 맛있다 버리기 굉장히 치열하죠. 네. 치킨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아요. 저희 동네에 너무 많아. 10군데 넘어. 여러분들 뭐, 우편에 배달 책자 같은 거 있죠. 좌석에 붙어 있는 거. 책자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볼 때만 놀랍니다.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피자집 왔는데 이렇게 많았어? 아, 우리 동네에 횟집이 이렇게 많았어? 우리 동네 냉면집 이렇게 많았어? 우리 동네 중국집 이렇게 많았어? 와, 이분들 경쟁 치열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시켜 먹을 때 맞다는 생각도 들지만, 야, 이분들 중에 분명히 망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광역시에 살아보신 분들은 배달 책자 같은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한 20페이지 되는 거. 거기 보면 다 배달 광고물들이 있잖아요. 와, 이거 느끼는 게, 이 좁은 책자에 이만한, 우리 동네 이렇게 많은 배달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다고 딱히 못하는 곳 찾기도 힘들어요.
딱히 뭐 장사 못하고 맛도 없는 거 찾기 힘들어. 배달 책자에 보시면 치킨집만 10군데가 넘어요. 치킨집만 10군데 넘고, 일단 치킨집이 제일 많고, 피자집도 한 8군데 되고, 19군데 되고, 그리고 중국집도 한 7, 8군데 됩니다. 그게 한 100m, 200m 반경 안에 있는 곳이에요. 길 가면 다볼수 있는 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그걸 받았어요. 그 책을 받았어. 한세달 뒤에 또 받잖아? 그 업체가 바뀌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몇 군데는 망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책자를 막 매일 받는 게 아니라, 매일 받는 게 아니라 한 분기별로 받아요. 3, 4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프랜차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개인이 하는 데는 바뀌어 있어. 그 말은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는 살아남았지만, 개인이 영업하는 곳은 바뀌었다. 아니면 프랜차이즈도 바뀌는 곳이 있고, 그건 망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그러니까, 올해 치킨집이 들어갔던 그 책자에 다른 업종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업종은 망했다는 거예요. 예. 네. 치킨집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었다는 건 치킨집이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박터진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친절하고 청결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절하지 않았다고 소문나면 금방 망하거든요. 금방 망해요. 이게 뭐못 파는 정도가 아니라 망해요, 그냥. 왜냐면 요즘에 보면 불친절하다. 맛없다 하면 소문 금방 납니다. 네, 소문 금방 나요. 이집 불친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집 만약에 뭐 불친절하다, 뭐 갑질한다 하면 사람들, 아, 그냥 갑질하는 집도 있구나.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또 공론화시키잖아요.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네이트판 같은 데다 올린다든지, 보배들이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가게 완전 뭐,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음식에 머리카락 나왔다. 음식 맛이 이상하다 하면 넘어갑니까, 한국 사람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어떻게 올려가지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여기 시켜먹지 말자.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몇달 돼봐. 그럼 금방 망합니다. 잘 나가던 집도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금방 망해요. 잘 나가던 집도. 그렇죠. 열심히 해서 다잘 되면 망하는 집, 망하는 매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해도 망한다는 거죠. 열심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쉬는 날이 없다는 거. 그렇죠. 쉬는 날도 없지만 근무 시간도 길다는 거. 이게 쉬어도 마음 편하지 않잖아. 장사하신 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쉬려면 쉴수 있죠. 근데 쉬고 싶은데 이게 쉬면 또 뭔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쉬는 만큼 매상이 떨어지니까.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쉬고 싶지만 그렇게 쉬면 매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사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안 찾는 것도 있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루 쉴 테니까 누구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 나가잖아요. 많은 장사하실 분들이 인건비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하루 쉬겠다고 누구 땜빵으로 채우면 그 사람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면 사람을 고용이 될것 같지만, 매출이 거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을 써버리면 그 부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창사로는 감옥이죠. 가게를 비울 수가 없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냐? 장사하는데 가보면 직원 수가 뭐 엄청 대형으로 안 되는 사람이 많겠지만, 치킨집 가보면 사장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치킨집이나 저 중국집 가보면 주방장하고 사장님밖에 없어. 몇명 없어요. 몇명 없는데 자리 비워봐요. 그럼 바로 태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리 비울 수가 없어.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 혹시나 주문 밀려 있을까봐. 주문 빨리빨리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치킨집이면 그 튀김기 밖을 못 벗어나는 거야.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여기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영업 채널 같은 데 보시면 자리를 못 벗어나잖아, 몇 시간째. 그 조리실하고. 튀긴 게 밖에 못 벗어나잖아. 그래서 그 이제 영상 찍으신 분이 물어보잖아요. 사장님 매일 보니까 몇 시간째 자리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아, 근데 항상 튀긴 게 앞에 있으니까 프라이드 냄새, 저희는 이 냄새 좋아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토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토할 것 같아. 맨날 맡으니까 올라올 것 같아요. 하면서 냄새만 보더라도 진절머리 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충분히 그럴만하지. 매일 그 냄새를 하루 왼종일 맡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름새 맡으면 막 군침 돌고 막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 매일 맡으니까. 그렇지, 인건비 많이 비싸죠. 요즘엔 최저시급 이상 돈을 줘야 되잖아. 거기다가 배달비까지 들잖아, 배달비. 이게 가장 문제가 그거죠. 직원들 인건비뿐만 아니라 배달 인건비, 배달 광고비까지 들다 보니까 요즘엔 돈이 더 들죠. 옛날에는 그냥 일하는 직원만 쓰면 그 사람 인건비만 나가는 게 다잖아. 근데 지금은 그 일하는 직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들 인건비까지 줘야 되죠. 배달하는 사람들 배달 수수료까지 줘야 되고 광고비까지 줘야 되죠. 이게 세상이 참 웃긴 게 요즘에는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어플로 주문하다 보니까 우리 상점을 등록을 하려면 그 광고비를 내야 되잖아, 광고비. 그게 굉장히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0? 달에 500 정도? 한 달에 그 등록하는데. 그리고 배달하면 수수료 줘야 되거든요. 장관이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뭐냐 하면, 보통 치킨 시키면 손님한테 배달비 2,000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2,000원. 그래서 우리는 2,000원 배달비 주면, 치킨값 2만 원이면 2,000원 주면 22,00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000원 주잖아요. 그러면, 아, 배달비가 2,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님한테 2,000원을 받되, 배달시키는 배달러들한테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부과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3,000원 돈더 주는 거예요. 돈더 나가는 겁니다. 이거 몰랐죠, 장강이. 우리는 근데, 치킨 시킬 때 2,000원 배달비 내면, 아, 배달러들한테 2,000원 주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2,000원을 받되, 배달러들한테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배달비 주는 거.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단가가.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세서 4,5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을 시키면, 일단 기본 요금이 4,500원 정도 시작을 하니까, 우리한테 2,000원을 받되, 그쪽에서 2,500원 더 부담하는 거야. 저도 영상 많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치킨값에다 배달비까지 내잖아. 업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치킨집 치킨 푸신 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치킨을 시키면, 업주분들이 배달 요금을, 그러니까 별도로 배달 요금을 더 부담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배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달, 최소 단가라는 게 있잖아. 단가라는 게 있는데, 보통 한 4,500원에 출발한다고 하면, 더 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늦게 심야에서 하잖아. 심야하면 더 비싸잖아.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2,000원 받대? 2,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2,000원 받는다고 지금 더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더 나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경우 많죠. 모를 수밖에 없지. 이거 알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 배달 구조, 이제 수익 구조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건좀 유용한 정보죠. 우리 그것도 모르고, 아, 치킨 너무 비싸다. 얼마나 비싸게, 얼마나 많이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만큼 이제, 업주분들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나간 돈도 많은 거예요, 이게. 엄청 나가는 게 많은 거죠.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간다고 하죠. 그렇죠. 망하면 이게 문제가 그런 거지. 또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폐업도 그냥 뭐손 털고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리하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폐업하면 일단 그 재활용품집 불러가지고, 물건 가는데, 이거 거의 뭐, 물건을 못 받아요. 거의 헐값에 그냥 매입하고. 그리고, 폐업하면 그냥, 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게를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죠. 왜냐하면, 내 건물이 아니잖아요. 남의 건물에 세내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업주 입장에서는,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가는 건 좋은데요. 인테리어랑 싹다 처리하고 나가세요. 물론 돈은 당신들이 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라통 치미는 거죠. 망해가지고 참 씁쓸한데 거기다 처리비용까지 내가 내야 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하면 손해가 더 심한데 원상복구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 한돈 3천, 4천, 뭐 2억까지 낸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가게 매장이 넓은 사람들은. 와. 망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뭐 여유 비용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럼 처리 비용도 내가지고 했는 거죠. 그러면 특히 수도권 같이 좀 창업 비용이 많이 들고 좀 큰데 같은 경우에 진짜 골로 가는 거죠 이게 처리 비용에서. 그래서 망하면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이게.
가게가 좁은 데면 괜찮겠지만 넓은 데 같은 게좀다 없는 거죠. 넓건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권리금이나 상권이 좀 좋은 데 있죠. 이런 데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예전에 한창 뉴스가 됐던 일이 있었어. 장광이. 언제냐면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서울에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 그때 가게 하는 데가 죽겠다고. 대학가 같은 데 장사가 아예 안 되잖아. 씨가 말라버렸잖아. 그래서 대학교 이제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망했잖아. 거의. 안 되다 보니까 털고 나오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못 나오는 거야, 이게. 가게 접고 싶은데. 왜냐면 월세는 계속 나가니까. 대학교니까 상권 좋으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임대료 같은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발등등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겨우 벌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부부들 같이 일하는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이 보여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단순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엄청 많이 번다고 볼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순이익이 6,700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닌 게 보통 장사하신 분들 한 달에 하루 아니면 이틀 쉬고 그리고 가게 영업시간 11시간 되고 가게 세팅에다 재료 손질에다가 뭐 정리 이런 거 하면 그걸 14시간, 15시간, 16시간씩 되는 사람도 있어. 그걸 단순히 최저시급만 계산해도 딱그 돈이 나와요. 그 돈이. 그 돈이 나온다니까?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순 근무 시간만 14시간, 15시간 됩니다. 야간, 그리고 보통 야간에 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야간 뭐, 우리 단순히 뭐 노동법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도 뭐 잔업수당, 야간까지 해도 거의 하루 일당만 20만 원이야. 20에서 플러스 알파 되고. 하루 이틀 쉬니까 28, 29 일하니까 얼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나와, 거의. 개인 시간도 없을 뿐더러 수면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 일하고, 아무래도 이제 화기를 다루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팔 스냅을 쓰고 하다 보니까 다 손목이나 허리가 안 좋죠. 예. 네, 손목 허리 같은 게. 장점은 매일 장사하다 보면 돈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점점 통장에 모여요. 하루 10시간, 12시간, 365일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장점이죠? 그만큼 혹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장점에 단점 같은데. 돈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돈쓸 시간이 없을 만큼 일을 혹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치면 병원비가 또 든다는 말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자, 그리고 쉬면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와. 그러니까 뭐좀 우리도 일반 사람들 좀 주말 좀 쉬면 안 되냐?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 자영업은요 주말이 피크라서 절대 주말에 쉬면 안 돼. 주말이든 연휴는 절대 쉬면 안 돼요. 주말 쉬겠다 마인드 가지면 절대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무슨 수가 있다라도 쉬면 안 돼. 남들 놀고 싶어도 절대 쉬면 안 됩니다. 그때가 피크기 때문에. 네. 남들 놀때난 놀아야겠다. 절대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 남들 놀러 갈때나 놀고 싶어. 남들 피서 갈때 나도 피서 가고 싶어. 그런 마음 하면 안 되죠, 이쪽에.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나도 남들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싶어. 그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남들 쉴때 나는 그때 쇠가 빠지게 매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보통 고깃집이나 배달집이 저녁이나 야간이지 않습니까? 매상 올려야 될 때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열심히 하는 기준이 손님한테 맞춰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님 기준에 다 맞춰야 되는, 손님이 원하는 시간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서울 같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2,500원 감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4시간 많잖아요. 지방만 하더라도 24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장관님. 예. 특히 대구 같은 게좀 신기한 게 뭐냐. 대구는 중국집이 24시간이 없어요. 서울, 근데 서울은 24시간짜리 중국집도 있더라고. 예. 대구는요, 중국집 있잖아요. 8시 반에 전화하잖아. 그럼 전화하면요, 저희 영업시간 끝났는데, 짜장면, 혹시나 뭐 탕수육 양장피면 저희 안 됩니다. 뭐 짜장면 짬뽕이면 지금 되는데, 짜장면 짬뽕만 드실 거예요?
아, 그거 아니면 저희 배달 못 합니다. 내일 전화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영업시간 있어가지고. 예. 네. 끊어요. 진짜로. 진짜 끊어. 9시만 되잖아요. 9시만 있으면 통화 중이고 전화 안 받아요. 진짜로. 중국집 오래 하신 분들인데, 장사 오래 했거든요. 전화 안 받아요. 예. 네. 근데 서울은 24시간 안 닫는 거잖아. 예. 네. 24시간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24시간 주문이 많이 밀리고, 그때까지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 일한다는 거는, 밤을 꼴딱 샌다는 거 아닙니까? 밤을 꼴딱 새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더 피곤하겠죠. 밤에 일하니까. 낮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하겠죠. 서울은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24시간, 아니면 밤 꼴딱 새고 일하는 데가 많겠죠. 자, 평일에 한번 쉬어도 장사 잘 되는 사람은요. 평일에 한번 쉬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그 장사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막상 보면.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장사가 잘 돼도 그게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요즘에 보면 장사가 뭐한번 팔아가 비싸게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건안 돼요.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싸게 많이 팔아야 돼요. 요즘에 잘 되는 것들이, 장사 잘 되는 것들 보면 배달 장사예요. 배달 장사. 야식 배달 같은 거.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시면 야식으로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예. 네.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남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회전력으로. 그만큼 내가 많이 팔고 바쁘게 해가지고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예, 네,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박리다매, 박리다매. 비싸게 해가지고 파는 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비싸가지고 지갑을 안 열어요. 요즘엔 가격도 적당하면서 맛있어야 되거든. 예. 네. 물론 요즘에 비싸긴 해요. 음식이 비싸긴 한데 많이 팔아야 돼. 왜냐하면 그 요즘에 팔아도 나가는 게 많아요. 팔아도 아무래도 배달비 때문에 배달비 주고 광고비 주고 뭐 재료비 쓰고 뭐 가게세 이런 거 내면 해면 타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무조건 많이 팔려면 많이 주문받아야 되고 많이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많이 혹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하루밖에 못 쉬는 거예요. 호스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밖에 못 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한 달에 하루 안, 이틀 쉬어버리면 물량 못 쳐내는 거예요, 이게. 물량을. 제 방송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서스님. 제 방송에 야식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 많이 버는데, 한 달에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몇 시간이더라? 16시간씩 일하는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대. 6개월 동안. 미치겠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한테 사연 보냈었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어.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 혼자서 이 물량을 쳐내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이게. 돈은 많이 벌어도 쓸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야.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한달 하루 쉬는 분들 보면 식당 같은 데다가 이제 한 2평 남짓 해가지고 침대하고 이제 컴퓨터만 놔둬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텐트 쳐놓고 주무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이니까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해도 그만큼 이제 쉬는 시간이 부족하고 잠이 쫓기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하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면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감옥이죠, 감옥. 진짜 식당 안에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고,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자기 몸 편하겠다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사라는 게. 그래서, 우리 업계 20년 동안 종사하신 우리 자영업 베테랑, 우리 댓글러분이 작성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사람 알 짓이 못 된다. 20년 동안 해도 힘들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다. 그리고 쉬지 못한다. 개인 시간 전혀 없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영업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